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인형은 입금해보려 해요. 이 세상에 없는 소민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팔리지도 않아요. 꼬치덩어리가 싸게 데리고 왔어. 3,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꼬치덩어리라서 입금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자르고요. 두 번째 여기 꽁지 두 개 중에 하나 잘라서 여기로 옮기든 여기 위로 달아주든 할 겁니다. 얼굴은 꽤 나쁘지 않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스타트 시작! 앞머리도 좀 많이 잘라서 분해를 좀 했어요. 옆에 시원하게 잘라버렸죠? 두 개 남았는데 여자 인형을 만들지 이대로 남자 인형을 둘지 고민 중인데요. 여기다 달지 뭐 위에다 달지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뽑아보겠습니다. 고고! 여러분 앞머리 중에 여기 긴 부분 잘라서 목도리 좀 같이 약간 털 부분을 만들었고요. 머리를 잘라내다가 편에 지금 짜투리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도도를 닦아내서 치우고요. 귀에도 있어요. 다 이어지진 않지만 귀에도 있고 안댕이 털기 귀엽죠? 머리카락을 목덜미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옆머리 길었던 거 여기 귀로 다 만들었어요. 약간 고양이 귀 같기도 하고 곰 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잘라서 여기다 붙여줬고요. 따로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약간 꼬아서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붙여서 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른 거 고정시켜줬고요. 머리 스타일 좀 귀엽게 여기에는 남겨뒀는데 고정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얘는. 그리고 여기도 고정을 시켜줬어요. 잘 보시면 자세히 보면 잠깐 붙어있죠?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참 귀여워졌죠? 나름 능력 나만의 소민은 금방 완성했어요. 마음에 드네요. 안 팔려서 힘들었는데 팔이 자수가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래도 생각했던데 미안하네요. 생각보다 귀여운데 헤어스타일만 바꾸면 엄청 귀엽구나. 진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샀던 옷은 아직 못 입혔다가 입힐 인형이 없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사실 프릴리 줄라 했는데 프릴리는 이미 이렇게 입혀놨더니 나중에 뒤늦게 와서 그래서 다른 인형이 입혀줄 옷인데 얘가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그냥 한번 입혀봤어요. 원래 이 아이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녕이라 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켰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옷이 저렴하게 산 옷이 아닌데 화장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 뒤에다 없어져서 지금 떨어져 있죠? 여기 브로치 나가가지고 조착제를 붙였고요. 여기 글루가 떨어져서 장이 날아다니고 얘도 떨어졌고 뒤에 체인도 직접 붙였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해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꾸미기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와요.